시대를 앞서간 여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제가 어우동하셔서 다들 놀라셨죠? 저도 제가 어우동에 잘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영화를 제가 할수 있을까, 제가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해인에서 어우동으로 할때 빨리 살을 뺐어요. 해인하고 어우동하고 좀 다르게 보이고 싶은 면도 있었고 눈빛도 많이 다르게 갔고요. 그리고 우선 좀 코맹맹이 소리 좀 어린 티를 많이 벗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여배우로서 노출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민망했던 장면이라던가 그런 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감독님께서 워낙 현장 분위기는 잘 잡아주셔서 현장에서 창피하거나 민망한 부분은 없었고요. 워낙 너무 배려심이 많은 감독님이셔서 전 오히려 노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것보다 어우동이 돼서 그 기루각에서 그 감정신하는 게더 어려웠어서 저희 영화에서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부각되는 건잘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저한텐 재미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